야, 이거 이거 1인 미디어 레니신데 이거 뭘로지? 아, 이거 참 걱정되네 이거. 아니 나가 그걸 허여근에 허리는디. 가만 있어 봐봐. 지난번에 동욱이가 그 제주어 하는디 제주어 형 아닌디. 가이체 제주어도 제주 못하는데 그 무슨 이상한 기준 뭐 이거네. 내가 그걸 해야 돼. 내가 나가 양 제주 미디어 딱 그거 하는 거. 내가 해 그냥 양 한번 양 딱 올려보고 나 그걸 양 아이 그걸 해야 되겠네. 가만 있어. 공무는 어디로 가지? 아이고 수고합니다. 예예예. 아이고. 이거 집이 이거 거도 괜신 게 맛이네. 여기 온 건 예 다름이 아니고 여기 계신 어른 중에 누구 한 분이 나왕 퀴즈를 내어주면 그거를 여기 있는 어른들이 맞추는 거라. 그게 맞추면은 그 맞춘 거에 대한 상품을 나가야 드릴 건디 이 퀴즈 내줄 그 어르신을 한번 저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. 한번 해보죠. 어느 성님? 인근 형이. 아니 인근 형이. 예, 세배 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예, 예. 저 당춘, 저 요로 없어, 요로. 요래. 가운데. 아이고, 이쪽 대. 영, 예. 편안 아니 저래 바래 그냥 저래 아니 저. 또 그냥 그래 말아 그냥. 야. 아니 인근이 삼촌 텔레비에 모셔야 될 거야. 아니 예능을 딱 알아주셨으면 이제 벌써. 자 지금부터 제주어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박수였습니다. 자 우리 그 회장님이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바로 손들러서 정답. 거기도 여기 그냥 쓰는 사람 다 들러보면 내가 선택해야 돼. 그게 나한테 이제 윙크라도 해주면 이제 그 사람 정답 이제 경을 거니까야. 경혜근에 이제 하는 걸로야. 복구자에. 자 정답해서 손들러야 됩니다. 야.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. 큐. 자, 큐. 에이야. 썰과자 이거 테레비 볼 때 저 옆이 서방도 필요수다게 야이만 있으면 됩니다. 이거 테레비 볼 때 요거 하나 까그네 입에 놔그네 먹으면 테레비 보면 양 딱 좋은. 자 쌀과자를 놓고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 문제 주십시오. 옛날에 응아하래 가는 데가 어딘고. 잠깐만요. 정답을 외쳐주신 분이 이쪽에 어르신 되겠습니다. 정답을 아까 이제 잠깐만요. 자 정답 응가하는데 옛날 요리 사투리로 통세. 예 정답 되겠습니다. 야 하연아 나 오늘 이거 퀴즈 맡아서 상 탔다. 야 박수 예 되겠습니다. 다음은 큰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. 큰 걸로 육개장. 아이고 이건 재난 거요. 야 이거는 그냥 헌 6일 밥 안 해 먹어도 요거 먹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. 예.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. 옛날에 예. 보리 해당 몰랑 어느 점이 말라 그네 이걸 뭐 그러면 이젠 방앗간도 있지만은 방앗간 옷이 정답 잠깐만요. 섣불인가? 아 틀렸습니다.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예. 개역 그만하시면 틀렸습니다. 정답 아 우리 이쪽 어머님 자 정답 외쳐주셨습니다. 자 뭐 멀거래 지금 예 이게 저 의논하겠습니다. 요게 예 아까 우리 멀거래 힘은 아니 맞은 거야. 예 멀거래 맞은 거 아니 멀거래 멀거래 너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예 자 아 신록군 선생님 예 영조야 나 이 저 퀴즈 맞춰 안에 사발면 탔죠. 자 박수 주십시오. 허담보나냐 꾹꾹 먹고 허담보난 벌써 상품이야. 원차하다게. 상품이 이게 제일 비싼 걸 하나 남았습니다. 요 화장지는 양 빠도 벗어지지 않은 화장지 남았어요. 야 마지막 문제. 이거 3년 동안 쓸 화장지를 놓고 퀴즈가 나가겠습니다. 자 퀴즈 주십시오.
덕애기 거라 미신 거 사투리를 뭐엥 거는 거? 덕애기. 정답 외쳤습니다. 정답 저기 네. 저 삼촌 정답 외쳤습니다. 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. 자. 아 비행기 정답. 예, 이거 상품. 자. 아이고 이거 상품 큰 상품 탄 반갑습니다. 체리나 할머니 상 탔다. 자 박수 부탁합니다.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딱딱 알아맞혀주 난 오늘 나가 그냥 이거 되면 그냥 뭐 황황해 좀 쓰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경은아 이런 날만 맨날 울어주시면 좋겠다. 예,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에 고생해 주신 화복일동의 김인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